예,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철입니다. 현대자동차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현대차 그룹에만 29년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할 때는 현대모비스의 부사장을 역임했고요. 그 후로 중견기업에서 사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그만둔 지 9개월 됐고요. 그 사이에 그동안 써놨던 후배한테 보냈던 글들을 모아서 앞서 소개드린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 책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를 3,000통이나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한 1년이 365일이니까 그냥 어림잡아도 거의 10년이잖아요. 뭐 휴일하고 네. 주 5일이니까요. 네. 워킹데이가. 네. 휴일 빼고 출장, 해외 출장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 날 빼고는 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3천여 통의 편지를 이제 17년 동안 네, 썼습니다. 17년 동안 예, 예. 그 바탕으로 해서 나온 책이 이번 책이죠. 예, 예.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직장 생활이 29년 동안 이제 일을 해 오셨잖아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만 29년. 네. 예, 예. 그 29년의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고 이제 마쳤을 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예. 그때 좀 기분 이런 거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있죠. 저는 좀 제 개인적인 특성이긴 한데 네. 적절한 시기에 그만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회사로부터 팀 통보를 받아서 네. 솔직히 자존심 좀 상했었죠. 그게 좀 스트레스였고 네. 언제든지 퇴직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뭐 금세 잊어버리고 뭐 안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좀 집중하셨던 거 좀 그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에 몰입하도록 하는 일에 좀 많은 에너지와 네, 시간을 네, 쓰셨다고 네. 좀 어떤 일들을 하신 건가요? 저는 주로 제가 했던 일은 신입사원 때 한 4년 정도는 이제 영업관리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뭐 퇴임할 때까지 인사 아니면 이제 직급이 승진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야를 이제 총괄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직장 생활을 마무리했는데 네. 제가 뭐 옛날 얘기하면 또 라떼 뭐 이런 얘기할까 봐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네. 사실 뭐 40년대생들 50년대 초반생들이 되게 관리자셨는데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네. 자라는 환경이나 그 당시 어떤 우리나라 기업 문화가 직원들을 아주 굉장히 혹독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문화였어요. 사실은 소통이라는 것보다는 네. 일방적인 지시나 뭐 강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네. 항상 팀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꼭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네. 고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래도 뭐 저 못하고 싶진 않아서 일은 열심히 했겠죠. 부산까지 갔으니까 일 열심히 네.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후에 팀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 뭔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 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이 시간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늘 해왔었죠. 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뭐 자랑같이 들릴까봐 좀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팀장이 돼서 그때부터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처음 제 기억에 22명이라는 팀원하고 같이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의 인사팀장을 맡고 있는데 네. 본사에서 네.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종래하고 다르게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할까 이런 고민들 끝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화제가 되는 아침 편지가 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고 실제 생각했던 것들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네. 예. 그럼 이제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있었을 거예요. 저거 항상 저는 네. 이 세상에 저보다 훨씬 더 앞서간 네.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 있을 거 모르겠어요. 17년 동안 3,000통을 보낸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리고 새로운 뭔가 하셨을 때 뭔가 주변에서 혹은 뭐 이제 사내에서 뭐 경쟁자도 있을 거고 네. 선배나 동기분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뭐 안 이쁘게 본다든지 너 왜 그래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티를 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도 제 구성원에다만 항상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가급적이면 네.
다른 분들하고 공유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끼리 이야기로 그냥 하자. 그래서 네. 뭐 다른 분들이 크게 이거를 몰랐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정말 많은 눈총을 받았죠. 제가 왜냐하면 네. 그 당시 뭐 20년 이전 얘기니까 네. 처음 시작한 게 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기존 선배들이 하지 않았던 이 마침편지 빼고요. 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아주 제가 눈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항상 세워놓고 막 지시하고 꾸짖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당시에 네, 저는 네. 절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네. 사고를 무슨 문제가 생겨도 네. 일단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부터 듣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저는 직원들을 먼저 퇴근시키려고 그랬어요. 항상. 오, 네. 네. 항상 그때는 대기업들 막 야근이 일반적이었는데 네, 네, 네. 이 질문하고 좀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무자로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면 네. 리더가 잘못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리더가 정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네. 일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교육 목적으로 일부러 한다라면 모르지만 그냥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해서 일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시를 어떻게 하고 이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하면 네. 일 3분의 1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을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항상 뻔한 일 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네. 그건 전 리더가 전문성이 없거나 리딩하는 스킬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많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옆에 팀 매일 야근하는데 우리는 땡 하면 막 네. 제가 내보냈어요. 네. 어? 전기세 낭비하지 마. 아, 와. 왜 저녁값 축내냐. 네. 빨리 나가라. 네. 능력이 없는 거다. 뭐 네. 이런 식이었고 네. 그 당시 휴가 쓰면은 다들 뭐 아, 노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휴가를 쓰게 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주변에 네. 눈총을 많이 받았죠. 제 상사가 싫어했고 왜냐하면 조직 분위기 해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그쵸, 저는 그쵸. 예, 이렇게 일을 해야지 저는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이 더 즐겁게 일하고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저는 그때가 2002년도인가 3년도였으니까 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네. 그때부터 전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뭐 자랑같이 듣지 마세요. 네. 아 근데 그런 것들도 좀 힘들었어요. 편지는 그렇게 뭐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야근을 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 직원이 뭔가 일을 못한다거나 네. 이런 무능의 이미지가 좀 있긴 네.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타부선 다 야근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퇴근해 버리면 저 부서는 일이 없나?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는 뭐 그때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일하는 태도나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내가 리더가 되면 이 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네. 정말 필요한 일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옛날에 하지 않았던 좋은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뻔한 일 가지고 매일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네. 게 너무 많은 비효율적인 게. 그럼 작가님만 남아서 또 야근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적은 없어요. 부하직원 다 퇴근시키고. 제가 정말 실무자 때는 누구보다도 왜냐면 그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네. 누구보다도 뭐 잘하려고 야근도 많이 했고 남부르게 휴일에 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랬지만 제가 팀장 리더가 된 다음에는 아주 긴박한 일이 터지기 전에는 야근을 안 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죠. 제가 남아있고 매일 그러면 그쵸? 직원들이 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분위기를 바꾼다고 리더가 다르다고 그래도 네. 그거 안 되거든요. 제가 먼저 네. 일단 나가라고 해놓고 왜 안 나가냐 그래놓고 제가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작가님이 이끄시는 팀은 이제 그렇게 조금 변화를 시도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어떻게 그 문화가 조금 전파가 됐나요? 조직은? 지금은 뭐 완전히 다 그렇게 됐죠. 안 그런 사람도 지금도 있겠지만 네. 뭐 세상에는 항상 다양한 부류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직원들이 못 따라갈 거려. 왜냐면 구성원들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쵸.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은 제 또래거나 저 바로 밑에 X세대들인데 네. 그 친구들만 해도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뭐 당연히 뭐 끌려다니고 이럴 시기였지만 네. 지금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일 못하죠. 그래서 좀 아직도 그 옛날 방식으로 리딩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네. 그 이제 삼천여 통의 그 편지를 사실은 이제
매일 아침 보내고 어떻게 보면 다 휘발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책으로 좀 나오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네. 사실 보관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일 초창기에 네, 아주 첫 달, 네. 두 번째 달부터 지금까지 다 보관 빠진 게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다 제가 보관을 했더라고요. 파일로 보관했는데 사실 그 파일에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못하고 네. 일부러도 이중 장치를 해놨어요. 출력을 그나그나 탁 해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묶어놨었어요. 네, 네. 그걸 토대로 이제 발췌해서 만 3천 개 중에 120편을 이제 이번에 책으로 낸 거죠. 그러면 그 아침 편지를 처음 썼을 때 좀 어떤 메시지 전달하겠다는 좀 그 목적성 같은 건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만약에 아침 편지가 네. 되게 리더가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면 네.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요. 혹시 읽어도 부담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러지?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네.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 어제 일을 돌아보다가 네. 무슨 키워드 하나 생기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가는 글이었어요. 뭐 일종의 에세이지만 아 우리 리더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단순하게 이 사람들한테 나 너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네. 아 나를 알아가는 거죠. 리더가 이런 생각으로. 왜냐면 리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건. 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내 이야기를 10분, 20분 동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팀원 시절에 보면 되게 부장님들 어려워서 네. 일을 하다가 네. 아, 이게 잘 되는 건지 잘못된 건지 몰라도 질문을 못해요. 네. 혹시 또 혼날까 봐. 네. 그런 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같이 일하는 이 후배들하고 네. 예, 마음을 열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 중에 하나였죠. 이게. 그 아침 편지 쓰실 때 꼭 지켰던 세 가지 원칙이 있으셨다고? 뭐 제가 책에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뭐 확대 세기면 네 가지일 수도 있어요. 네. 일단 항상 그 아침에 저는 신입사원 때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항상 1시간 반 전에 출근했거든요. 와. 보통 2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네. 그거는 뭐 제 습관이니까요. 습관은 뭐 말 그대로 편한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편한 거잖아요. 네, 네. 차도 안 막히고 회사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도 사람 마음대로 타고 오고 네. 사무실 하면 조용하니까 나를 돌아보기도 편하고 네. 그걸 뭐 지난 32년 직장 생활 동안 항상 난 유지를 했죠. 아.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 리더가 돼서 와서는 리더가 됐을 때는 그 시간 동안 처음에 한 1, 20분 나를 돌아본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통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출근하기 한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메일이 도착할 수 있도록 꼭 썼어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성원들한테 네. 보냈고요. 외부에다 보내고 그러면 괜히 오지랖 넓게 하는 것 같고 뭔가 네.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네. 구성원들한테만 보냈고요. 그리고 그 절대로 그 업무 얘기는 하지 않고요. 특히 현안 업무는 그냥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한다. 이런 어떤 네. 어떤 그 생각이나 네. 뭐 옛날 일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때는 있었어도 네. 현안 업무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절대 현안 업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내용이 좀 나왔지만 절대 그 전날 미리 작성을 하거나 네. 미리 의도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쓰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그날 아침에 1, 20분 동안 생각했던 거를 반드시 썼습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아, 제가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현안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만약 제가 썼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 뭐 좀 경영 성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라 좀 조직원들 구성을 아 조직원들은 격려 차원에서라도 좀 일부러라도 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런 거는 사실 다른 방법도 네. 많이 있거든요. 보고를 받는다거나 네. 회의를 한다거나. 근데 아침 편지에다 그런 얘기 아침부터 출근하자마자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네. 내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네. 위에서 강제가 들어오면 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어져요. 아침부터 업무 얘기하고 이러면 네. 보자마자 촛불 탁 자리에 앉자마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네.
이 아침 편지는 뭐 취지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직원들과 벽을 허물고 네. 소통의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서로 공감하고 서로 따뜻한 걸 느끼고 이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 쓰면 이제 아예 안 보는 사람도 생겼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 이제 이 편지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다시 출간하기 위해서 편지들 쭉 다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 편지들 읽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 사실 저희 집 그 책장에 한 두 칸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묶어놨던 게 이렇게 네. 제가 묶어놨던 게 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죠.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한데 네. 아주 평범한 일도 꾸준하면 특별해진다. 네. 아, 이건 정말 큰 재산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네. 조금 뭐 읽다가 어떤 내용들은 좀 뭐 한 17년 전 생각, 20년이 됐죠 벌써 이제 네. 그 생각들이라 좀 약간 부끄러운 점도 있었고요. 네. 아직 내가 생각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 처음보다는 갈수록 좀 글 쓰는 재주가 늘었다. 17년 동안 썼으면 안 늘겠어요. 네. 아, 그리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은 크게 나도 흔들림이 없었구나. 뭐 지식이 좀 더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네. 그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가치관 이런 거는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3천여 통의 편지 중에서 좀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뭐 내용 뭐 있으세요 혹시? 거의 다 기억나요. 저한테 읽어보니까 네. 거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썼는지 네.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건 가족에 대한 얘기 쓴 것도 가족에 대한 얘기 썼어요? 예, 직원보다는 전 제 네. 첫사랑 얘기도 쓰고 그랬어요. 진짜? 왜? 네. 제한이 없이 써야 된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책에는 네. 아무래도 여러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사실 엮은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런 것들만 그쵸, 골라서 네. 7년 제가 이제 좀 제 사적인 얘기도 많이 썼어요. 그래야 진솔하죠. 네. 아, 저 사람이 진짜 이거는 네.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자기적으로 쓴 게 아니고 네. 진짜 자기 얘기를 해주는구나. 네.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 얘기도 많이 썼어요. 특히 제 아내 얘기 많이 쓰고. 근데 그거 네,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네. 그 파도를 기다리는 능력이라는 글이 좀 읽다 보니까 네. 그때 내가 왜 이런 그때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네. 큰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반 때 인턴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아, 제가 힘들어하는데 저건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데 앞으로 넘어야 될 파도가 엄청 많을 텐데 네. 그런 생각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앞으로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잘 살길 바라고 네. 정말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해 나가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이런 마음에서 썼던 글인데 네. 그래서 좀 다시 읽다 보니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네. 아, 진짜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다 쓰셨군요. 네. 그러면 그 3천여통의 편지 중에서 그 약간 구성원들한테 가장 격하게 반응이 좀 왔던 편지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건 네. 글쎄 뭐 그거 뭐 있었겠죠. 근데 네.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제가 처음에는 22명의 팀원과 팀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사장 때는 500명이 넘었었거든요. 관리 조직인데도 현장을 네. 안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조직을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각이 달라요.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네.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느끼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편지에 막 어떤 사람은 이 편지 때문에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답장 주시고 네. 막 이런 게 다른데 네. 특히 좀 약간 감성적인 거에 오히려 더 네, 좀 열광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좀 선배로서의 조언보다도 네. 좀 감성적인 표현했을 때가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초가을인데 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걸 느낀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쭉 그런 건 이제 책에는 없는데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인간적으로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느끼는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인터뷰 이제 에피소드를 넣어주셨잖아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분으로 이제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라 질문했더니 그거는 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네.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룹사에 회사 설립을 하러 갔을 때인데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매일 뽑을 때였죠. 네.
저는 이제 인사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면접을 보면서 아,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갑자기 쉬어가는 질문으로 아주 편한 질문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을 들어본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날도 이제 그 신입사원 뽑는 날이었는데 네. 그런 질문을 했었죠. 당신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단어로 세 개 단어만 이야기해봐라 이런 질문을 했었죠. 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 뭐 가족, 네. 형제, 돈, 네. 네. 그리고 뭐 사랑 네. 뭐 이런 얘기, 이 범주를 안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딱 그때 뭐 책에 썼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시선, 이해, 네. 배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해나 배려는 그래도 좀 뭐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왔는데 시선은 뭘까 하고 다시 물어봤죠. 네. 당신이 말하는 그 시선은 무엇입니까? 네. 그랬더니 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시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아주 굉장히 그 아주 뭐냐 제 스스로도 좀 놀랐어요. 그때 저는 40대 초반이었을 텐데 네. 제가 부장 정도 했을 때니까 그 이 친구가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나 좋은 가족에서 네. 이렇게 잘 지내고 또 뭐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출발하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네.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동받았고 네. 물론 다른 것도 다 조건이 좋았으니까 뭐 채용이 됐겠지만 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이 책을 내고서 후배들이 막 찾아와서 얘기하다 그 친구 지금도 잘 근무해? 그랬더니 아주 지금 17년인가 18년 됐다는데 아주 잘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일도 잘하고 네, 아유, 잘 뽑으셨네요 그래도. 네. 그 이제 성공한 세일즈맨 가수 김민우 씨 사례도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던 일을 이제 많이 바꿔서 새로운 네. 일에서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뭐 우연이지만 뭐 두 번을 접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분이 이분 노래를 제가 또 좋아했었거든요. 네. 제가 대학 졸업반 때 막 이분이 막 네. 짧은 시간에 떠가지고 아주 네. 최고의 가수가 됐는데 네. 졸업반 때쯤에 근데 군대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신문기사를 봤더니 뭐 자동차 영업사원을 하고 있다고 나와서 네. 야 의외다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 영업사원 했을까 그러고 한 2, 3년 지났는데 아주 성공한 세일즈맨이 됐다는 기사가 아주 대수특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날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솔직히 현대자동차에 있던 관리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아주 명문대 출신들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아주 명문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오히려 굉장히 뭐 굳이 이제 객관적인 거 학벌로 따지면 낮은 편이었어요. 리더가 정말 아주 대한민국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 모여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과거에 화려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학업할 때 항상 칭찬만 받고 그쵸. 전교 1등도 해보고 네. 뭐 이런 또 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합격해보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그 과거에 그 잘했던 것 때문에 근데 직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시작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 좌절한다는 느낌을 가진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잘하겠지만 후에 네. 근데 김민우 씨의 그런 사례를 보면서 네. 정말 그 한 해에 최고의 가수에 오를 정도면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네. 20대 초반에 그랬다가 이제 다시 복귀해서 다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재기를 하는데 굉장히 분명히 실패를 했을 거예요. 성공했으면 다시 했겠죠. 네. 제가 그냥 추정하건데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을 거라고요. 다시 해보려니까 3년이라는 공백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시리에 빠졌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죠. 아, 이 사람이라고 좀 네. 이분이 이제 네. 아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동차 세일즈맨을 했다라는 거. 아. 그리고 거기 가서 성공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삼아서 네. 편지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젊었을 때 성공을 네. 도취되면 안 된다. 네. 사람이 실패하는 건 딱 한 순간이다.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해질 때 한없이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젊은 시절 작은 성체 도취에서는 평생을 소인배로 살아가게 된다. 네. 이런 책을 또 다른 챕터에 또 써주신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그랬을 거예요. 제 생각이니까. 네. 되게 우리 그냥 편하게 하는 말로 저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네. 초년의 성공. 네. 중년의 상처. 네. 말년의 궁핍.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이. 네. 네. 초년 성공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젊었을 땐 배워야 될 때거든요. 네. 사실 작은 성취거든요. 네. 뭐 큰 성취를 할 수 있지만 왜냐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살아야 돼. 근데 그 작은 성취 때문에 도취돼가지고 예? 오만해지면 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인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편지를 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그 직장 생활의 경력을 보면은 제 3자의 시선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잖아요. 작가님은 그럼 그 신입사원 입사하고 나서부터 승승장구를 쭉 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건가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항상 선두였죠. 아, 남들이 볼 때라는 건 어떤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제 겉모습만 보니까요. 작가님이 제 마음속엔 네. 수도 없는 시리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근데 이제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네. 그 사람의 밖에 나타나는 좋은 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승진하지? 그쵸. 저 친구는 이렇게 빨리 보직을 받았지? 네. 네.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빨리 임원이 됐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사장까지 됐지? 뭐 이런 거죠. 근데 물론 운이 좋아서 됐겠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물론 운이 좋다라는 생각은 해요. 저도.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작은 확률을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운이 좋은 건 맞지만 저도 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실패도 많이 했고요. 막 남들이 보지 않게 네. 갈등도 많았고요. 그게 토대가 돼서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몇 년 후에는 그런 일이 와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 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가장 운 중에는 그 예전에 저는 그 어렸을 때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네네. 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무슨 다방 같은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막 다방 카페 생길 때였거든요. 네. 무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었어요. 100원짜리 네. 놓고 네. 보면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나는 네. 그때만 해도 어려서 네. 20대 초반이니까 20살 때니까 네. 그 제가 살다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물론 내가 좋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도 내 역할이긴 하지만 네. 평범한 사람도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게 그 운 중에 가장 좋은 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네. 간혹 가다가 정말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 네. 사람 때문에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저래서는 안 되겠다. 네. 실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분은만 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네. 그런 저는 운이라면 그런 거. 또 환경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네. 이상하게 제가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네. 제 위에 상사들이 자리를 비켜요. 그래서 제가 승진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특징은 저는 남들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간 것 같은데 네. 뭐 보통 일반 이거 자랑처럼 들릴까 봐 얘기하기가 좀 곤란스럽긴 한데 네. 다른 분들은 뭐 몇 번씩 누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번의 승진 기회에 네. 저는 한 번도 누락 안 하고 갔기도 했지만 와. 오히려 뛰어넘은 게 한 평균 5년은 된 것 같아요. 20몇 년 세월 동안 네. 특징 연수로 따지면 4, 5년은 좀 빨리 간 것 같아요. 누락도 한 번도 없이. 정말 승승장구 하셨네요, 그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승승장구죠. 네. 운이 좋아서요. 아 근데 그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좋은 사람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도 있긴 하죠. 네. 결국은 본인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데 네. 그게 대략은 맞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 뜻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네.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완벽하지 네.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첫 번째 일단 조건이 되어야지만 네. 본인이 일단 준비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이제 관리한 조직이 커지면은 스스로 어리석게 빠지게 된다고 네.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많이 봤죠. 네. 뭐 제가 직장 생활에 대부분 인사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뭐 1, 2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이었잖아요. 네. 수많은 리더들을 제가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네. 제 직무니까. 네. 지위를 받고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아요. 지위를 받고요? 지위가 올라가면. 옛날에 나타나지 않던 습관이 나타나는 사람 많고요. 특히 이런 경우는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한테 권한이 많아지고 네. 자기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네. 자기 뜻에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지위가 올라오면 맞죠? 자기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성취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지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잘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까먹어요. 네. 그래서 되게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모셔야 될 사람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한 명, 두 명 줄여둬서 뭐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지만 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지위가 올라갈수록 항상 본인을 더 살피고 성찰하고 자기 부족한 점을 다시 보완하고 이러지 않으면 어리석어지는 건 뭐 전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네. 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기가 정말 잘났는지 하는 리더도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위가 올라간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공을 했다는 건 어쨌거나 내가 노력을 했든 능력이 그렇죠. 뛰어났든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그리고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 열심히 노력하고 남보다 잘했으니까 어쨌든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좀 더 네. 더 잘하려면 네. 뭐 아까 그런 표현 안 했지만 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겸손해지고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뭐 반대 잘 못하잖아요. 네. 조직에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옳은 줄 알아요. 거기 게다가 성공했죠. 네. 그게 다 경험도 많죠. 그쵸. 그러니까 다 본인이 항상 옳은 줄 안단 말이죠. 남의 이야기 귀를 안 기울이죠. 귀가 어두워지죠. 네. 키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양한 좋은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당연히 어리석어지죠.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 너무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작가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저도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네.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걸 굉장히 취미처럼 해요. 어떤 아침 편지도 그러다 쓴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하고 네. 내가 리더가 됐는데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럼 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했느냐 네. 이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느냐 네. 사람은 항상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 잘못을 빨리 파악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되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수록 네. 더 조심하고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더 뭐 혹시 꼭 전 뭐 세상에 성공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게 성공했어도 결국 실패자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분들도 그 뒤에 이렇게 욕먹는 분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많죠. 똑같은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회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네. 저는 뭐 본질은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작가님 골프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쳤죠. 골프를 안 치면 생활이 네. 안 되니까. 뭐 아시지만 대기업 임원들 골프 하는 네. 사람 거의 없을 거요.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골프와 인생이 비슷한 점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게 좀 비슷한가요? 저는 그래요. 인생은 일단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겸손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골프도 그래요. 골프 좀 잘 맞는다고 야 오늘 친구들하고 만나서 오늘 아니면 동료들하고 만나서 오늘 내가 정말 너희들 혼내줄 거야. 그런 자신감 가지고 네. 대들다가는 네. 망가지기 쉽습니다. 이게 비슷한 점이 있고요. 네. 일단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강하면 물론 실력이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실력대로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실력에 비해서 뭔가 욕심이 많아서 자꾸 잘 치려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스윙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잘하겠다고 노력하지만 이미 욕심이 잔뜩 들어갔기 때문에 몸에 힘이 들어가서 정확한 타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성실하게 그냥 담담하게 가야지 어렵지 네. 않게 잘 갈 수 있는데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실패한다는 얘기죠. 예, 골프하고 또 비슷한 얘기고요. 또 아, 정말 내가 열심히 했어. 네. 그래, 잘 됐어. 네. 야, 이거 정말 잘 맞았다. 네. 골프 쳤을 때 그런데도 이게 벙커나 러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오늘 내가 잘한 일도 이상하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한 일이. 이럴 때 인생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이냐. 벙커나 러프에 빠졌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인생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네네. 지금도 골프 치면서 가끔 아, 인생하고 비슷해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더 자꾸 많이 얘기하면 더 네.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어쨌든 골프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멘탈 경기고요. 인생도 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보면 아주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자기계발서나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에세이를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감사에 대한 거거든요. 네. 작가님께서 역시 또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할 일들을 좀 세워봐라. 네.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좀 삶이? 저는 뭐 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네. 되게 아까 앞에서 한 이야기도 비슷한데 네.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루어진 게 모두가 자기가 이뤘는 줄 알아요. 네. 근데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야, 나 모르게 내 뒤에 숨어서 정말 노력하는 분들, 그분들이 노력이 나한테 도움이 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하다못해 아침에 출근하면서 에? 아, 저야 뭐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침에 집에 와서 30분 전부터 차를 세워놓고 기다려주는 기사님 월급 줬다고, 월급 줘서 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집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나를 편하게 모셔주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임금을 주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한다는 생각하면은 그건 나는 오만이라고 생각하고 독선이라는 생각까지 해요. 지나치게 비약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시작할 때 그때부터 네. 또 아내가 이렇게 밥 해주는 거 또 가는데 사무실에 딱 전원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사무실 들어가면 깜깜할 때 전원을 이렇게 불이 두잖아요. 화나면 네.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을 세보다 보면 네. 아 정말 내 스스로가 더 겸손해지고 정말 나도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생각하니까 이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네. 결국은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걸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그 얘기 써주셨죠?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 그 예, 감사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아주 초급 임원 때 얘기였었던 걸 네. 기억하는데 예, 그 네. 얘기도 있었죠. 그분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초급 임원 때 지방 근무를 하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하나 주죠. 이제 임원들한테 네. 살려고 혼자 이제 아파트에서 25평짜리인가 살았었는데 네. 제 걱정은 아, 이 방을 어떻게 매일 내가 청소를 하고 세탁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 세탁물 보관함에 세탁물을 딱 넣으면 그 다음날 싹 세탁해서 데려와서 와이셔츠 딱 데려놓고 옷 딱 빨아놓고 집은 정말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네. 항상 방이. 그래서 그 청소 해주시는 아주머니를 회사에서 운영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네. 그분한테 늘 감사했는데 네. 매일 아침에 갔다 이제 늦게 오니까 그분 잠깐 잠깐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오셨다가 했겠지만 정말 감사한 분인데 제가 급히 발령받고 올라오면서 내가 네. 정말 큰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 우리 사무실 청소해 주신 분이나 이런 분들 꼭 그 감사 표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래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요. 이게 감사한데 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네. 행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단 네.
내가 감사하는 삶 살면 내 삶 자체가 긍정적이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보다 뭔가 불만 있고 뭔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인데. 거기에 자꾸 함몰되다 보면 본인이 더 힘들어지고 본인이 더 불행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해지다라는 얘기죠. 물론 행복으로 해서 감사하는 삶도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앞선 생각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 그 책에 여러 가지 얘기가 실려 있는데 뭐 다 인상 깊은 게 몇 가지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살면서 가장 잘해온 게 뭐냐는 그 질문에 네. 답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아, 그 얘기 내가 몇 번 써먹었는데 사실 다른 네. 분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네. 그건 저 사실이었어요. 제 그때 무슨 대학인가 해서 강의 특강 갔을 때였어요. 네. 되게 대학생들은 대기업의 뭐 인사 담당 임원이 와서 특강하면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네. 회사 중에 하나니까. 그쵸. 그래서 뭐 이제 특강 마치고 뭐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도 참 물어보는 것도 많은데 이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 네. 그거를 한 친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개 이제 저한테 질문할 때는 기업의 임원이니까 그쵸, 직장 예. 생활하면서 네. 어떤 일이 가장 잘했던 일입니까를 물어봤을 텐데 맞아요. 저는 잠깐 한 1, 2초 생각해 보니까 뭐 그것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약간 순간적으로 생각이 내 아내를 선택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내 아내를 선택한 게 지금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거. 그 이 친구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예, 갑자기 예. 2, 3초 지나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아마 편지에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 그럼 그 아내분한테 뭐가 그렇게 가장 고마우세요? 글쎄요. 제 아내는 뭐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으시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가 없어요. 네. 애교가 없고요. 네. 바가지가 없어요. 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라면 때론 네.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그걸 잘 티를 안 내요. 아.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요. 네. 그런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원분들 몇 번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네. 이제 임원분들은 어쨌거나 회사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좀 소홀하게 되고 뭔가 좀 아내와의 뭔가 갈등이나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네. 아 저도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저도 요즘 그런 농담을 가끔 해요. 제 네. 아내가 갱년기가 지나고 60이 되니까 네. 옛날부터 드세져요. 여성들 일반적으로 네. 뭐 제 아내는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닐 텐데도 네. 옛날보다는 그래서 옛날엔 당신은 천사였는데 네. 요즘 지상계로 내려온 것 같아 네. 이런 농담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도 뭐 냉정하게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그리고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 그 남편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이제 30이 되어서야 나의 꿈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이제 이때 꾸신 건가요? 꿈을 꿨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때 30대 초반인가 중반쯤에 네. 광고 카피를 하나 보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뭐 제가 과거의 꿈이라면 어렸을 때 뭐 군인이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적은 있었지만 네. 그걸 뭐 꿈이라고 하기엔 좀 뭐했고 네. 구체적으로 깊이 고민을 안 해보고 그냥 그냥 공부하다가 적당히 맞는 수준의 고등학교 와서 또 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뭐 대략 맞는 대학을 가서 뭐 전문직이 되려서 전문직 네. 준비를 못했으면 뭐 보통 대기업 가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네. 근데 그게 과연 잘 간 길이냐 안 간 길이냐는 얘기를 생각해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은행 광고였는데 네. 그 광고 설정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장가 들어야지 그 장인어른 네. 장인어른을 첫인사 드려가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네. 광고 화면이 네. 그래서 자기 아내들뿐하고 장인한테 인사를 드려가서 이제 인사를 딱 드리고 나자마자 그 장인이 이런 질문해요. 그래 자네는 꿈이 뭔가? 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나는 꿈이 무엇이었지? 만약에 내가 장인어른이 저런 질문을 했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네.
아, 그때 제가 그 가슴이 한번 풍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봤죠. 네. 난 진짜 뭘 추구하며 사는가. 네. 나는 그런데 분명히 그건 했어요. 뭐 네. 무엇이 되고 싶다. 네. 내가 이 회사 들어와서 사장이 되고 싶다. 임원이 되고 싶다. 팀장이 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네. 뭐 정말 내가 선택한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내하고 같이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관계를 정말 잘 만들고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그 잘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가치는 많이 둔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혹시 이제 그거를 지탱해 주는 그 경제적인 측면이라면 네. 참 직장생활은 잘하고 뭐 승진도 빨리 하는 편이고 뭐 인정받는 편이었어도 네. 야, 내가 이렇게 한 7, 8년 노력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금 정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직장생활도 크게 뭐 잘못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그냥 생각해본 정도지 네. 그게 사람들이 무엇이 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내가 뭘 이룰 것이냐인데 난 네. 이루는 건 주로 이제 그 가치지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가족들 네. 그리고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가 좀 뒤집박죽되어 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어요. 네네네. 지금 조금 전에 앞전 질문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려고 그러죠. 뭐가 이루려고 그러죠. 네. 근데 그걸 왜 되려고 하고 네. 그걸 왜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경우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우선이 되니까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요. 네. 때로는 부유와도 타협해요.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많이 봐왔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분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 저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는 네. 뭔가 행복의 우선 그 순위, 행복을 이뤄가는 순위가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다. 네. 저 사람이 비록 뭐가 되고 뭘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부사장까지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런데 욕심을 안 부려서 비교적 쉽게 간 것 같아요. 힘들 때도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참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보통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명확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걸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제 기준에서 볼 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아니 보통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회사 생활 뭐 이제 만약 하게 되면 아, 물론 목표로 네. 세우면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그걸 왜 하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할 때 보면 뭐 부정한 방법을 쓰거나 네. 남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까지 그게 목표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나는 실패자라고 본다. 절반의 성공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작가님께서는 회사 생활을 하실 때 아, 나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지켜야 돼. 네, 이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책임감 강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아마 책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네. 걸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 우리 네.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가져. 네. 근데 애들이 먹고 살 게 없어. 네. 이건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최소한 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해야 돼. 네. 네. 난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 제 기준이에요. 물론 오늘 제 이야기 하는 날이니까. 네. 네. 뭐 먹을 것도 없고 매일 굶는데 난 당신을 사랑,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난 행복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 2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좀 제 생각이니까 혹시 잘못됐으면 이해해 주세요. 네. 요즘에 이제 MZ세대들 특히 보면 이제 뭐 서울 아파트를 이제 하나 가져야지 혹은 네. 이제 뭐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퇴사해야지 뭔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 기준은 뭔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냥 최인철 교수가 연구소 사람들 시켜서 뭐 앵커 조사한 걸 언젠가 발표하는 걸 봤는데 네. 제가 그분 강의를 들었나 아니면 TV에서 봤나 했는데 네. 그분 한 얘기를 예를 들고 싶네요. 뭐 좀 네. 많이 와닿는 얘기라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구와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네. 누구는 가족들이에요. 가족. 그리고 무엇을은 되게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겠죠. 서로 네.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아까 제가 앞서서도 관계라는 얘기 좀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최인철 교수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가 그렇죠? 네, 맞아요. 했던 얘기에 나왔던 네. 그래서 공감을 더 했는지 모르지만 정의하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내 가족 좀 확대하면 이웃 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같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네.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과장 시절에 담당 중역이었던 분이 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네. 저 녀석이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녀석인데 정말 저러다가 그만두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탁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호트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잖아. 그분이 아마 그때 한 5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냥 30대 후반이었고 네. 세 가지가 있더라. 행복의 네. 단계가 네. 행복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즐거움을 찾는 거다. 엔조이하는 거다. 네. 3E라고 표현하시면서 네. 엔조이하는 거 네. 되게 그것도 행복하다. 기쁘니까 그건 가장 낮은 단계의 행복이다. 네. 그 다음 단계에 더 높은,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행복은 견디는 거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네. 때. 그걸 잘 견디는 사람이 행복하다. 엔듀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발음이 좀 나빠요. 그리고 이제 최종 가장 높은 단계의 그 행복은 남들한테 주는 거다. 봉사하는 거다. 인다우라는. 네. 2로 나가야 되니까. 3라고 표현했으면 저한테 짧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네.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느끼셨는지 너 지금 힘든 시기지만 네가 이걸 잘 견뎌야 너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짧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지만 그게 항상 제 마음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요. 그것도 아침 편지에 쓴 적 있는데 그건 책에 네. 싣진 않았습니다. 네. 아, 그 행복의 조건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가님은 행복한 삶을 살아오셨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네요. 그럼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 네. 가만히 나를 살피면서 보면 아, 이 행복 너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행복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물론 나도 힘들 때 있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냥 단순 임원이 아니라 임원 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스스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제 아, 그런 표현을 쓴 적 있어요. 네. 그건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아, 너 성공했다. 뭐 솔직히 대기업 뭐 그때만 해도 요즘은 안 그러던데 뭐 부사장 정도 순진하면 뭐 신문에 사진까지 나오고 뭐 프로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모르던 친구들까지 전화와서 뭐 아, 너 성공했다 이러는데 그때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성공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걸 원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그 자리가. 제가 바라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결국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내가 어떻게 살게 행복한가 이런 쪽이었지. 그런 의미에서 네. 내가 꼭 그 고위직 임원에 올라가서 성공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100% 긍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높은 지위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뭔가 내가 잠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후배들한테 사내에서 특강을 하나 제가 인사 담당이다 보니까 뭐 사내 특강도 많이 했거든요. 네. 또는 뭐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특강을 하면 네가 무엇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항상 얘기를 한다.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가 무엇이 되어야만이 네가 하고 싶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네가 비록 네가 원하는 자리까지 놓고 그 밑에 갔었더라도 그 자리 그 이상으로 네가 역할을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은 너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사실 뭐 부사장, 뭐 전무, 뭐 승승장구 이런 거는 뭐 들을 때 기분은 좋지만 네네. 그렇게 나한테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저 뭐 성공을 떠나서 어쨌든 큰 성과를 내신 거는 맞으시니까 이제 주변 분들도 어쨌거나 다 이제 그 정도의 성과를 내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뭐 만나는 네. 뭐 많이 만나게 되죠. 네. 그분들하고 뭐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좀 만나면서 네. 좀 느끼신 뭐 특별한 그들의 공통점 이런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 뭐 아무래도 뭐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일단 젠틀해요. 아주 태도나 이런 말투나 이런 게 굉장히 젠틀하시고 네. 겸손한 게 묻어있어요. 특히 또 아, 저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이게 겸손을 보여줘서가 아니라 이게 행동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시되지 않으면서도 단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되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리고 남들이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속에 자기도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많이 겪고 그걸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의 또 하나 특징이 네. 보면 되게 당신 정말 그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이런 답변이 대부분 나와요. 참 특이해요. 그리고 뭐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삶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네. 이런 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거 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운 좋게 된 사람들은요 금방 내놓게 돼 있거든요. 그 자리를. 그 뭐 겸손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혹시? 아니요. 다른 거? 아니요. 네. 뭐 종교적인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참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은 집에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뭐 저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도 인간 그렇죠. 예, 예. 저도 자랑할 때 있어요. 후배 친한 후배도 네. 야, 이런 건 나 정말 잘하지 않냐 이렇게 네. 막 자랑할 때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태도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해요. 겸손하면 최소한 기본은 하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이 겸손하다는 그 말의 의미하고 운하고 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그럼 뭐 본인의 성공이든 어떤 뭐 일의 성공이든 간에 그 운이 미치는 그 영향력이랄까요? 요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성공시키거나 어떤 일이 되는 데 있어서 노력도 있을 거고 운도 있을 거잖아요. 일단 노력이 저 많다라고 보고요. 운이 좋아서 됐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할 때 본인 얘기할 때 운이 좋았다는 건 겸손이지만 네네네. 남의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되게 본인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 제가 볼 때 제가 살펴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서 아, 저 운 좋다고 운이 참 좋아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런 표현하는 사람들은 되게 본인이 노력을 좀 안 하는데 자기 노력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제가 살펴본 사람들은 저는 아무래도 인사를 오래 해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네.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사람 살피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뭐 남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참 운도 좋아. 뭐 이럴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운 좋아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되게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되게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거든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네. 그쵸.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뭐 몇 대 몇이냐 나눌 수는 없죠. 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능력 그 안에 노력이 함께 되고 거기에 운까지 같이 되면 뭐 더 좋겠죠. 당연히. 근데 운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더 저 절반 이상이 넘는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이제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작가님께서는 아, 나 좀 괜찮은 리더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네. 공의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수도 없이 자신을 네.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뭐 그 질문 또 하셨는데 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네. 사랑을 받으면서 또 팔로우십도 얻으면서 본인이 하는 일에 성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냥 내가 지위와 권한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지시와 통제로만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어떤 일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아주 괜찮은 리더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네. 이제 가치와 철학을 좀 말씀하시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 들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내가 좀 나는 괜찮은 리더 되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인 실천 지침 같은 거 이런 거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제 얘기라 좀 죄송하긴 한데 네네. 저는 뭐 앞서도 쭉 얘기 일관성 있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겠지만 네.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리더들은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 목표를 달성하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내가 조직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네. 인정을 받지. 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것도 약간 있겠죠. 왜냐면 네. 나도 일을 하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방법을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고 네. 조금은 뭐 하더라도 이 친구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이 친구들을 존중하면서 이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서 네. 내가 부족한 걸 이 많은 나의 후배들의 생각을 모아서 네. 내가 부족한 걸 채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많은 니들은 내가 니들보다 나니까 내가 너희들 끌고 갈 거야. 그쵸.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전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때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후배 사원들이 있어도 네.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다르고 엉뚱한 네. 소리를 해도 왜? 다음부터 이 친구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가 좋은 생각을 가졌어도 화를 안 내는 이유입니다. 내가 선임군자, 성인군자라서가 아니고 네네. 내가 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라는 데 확실한 확고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어떻게 끌고 갔다는 데 생각이 있고 네. 생각만 있지 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흔들리면 직원들이 더 혼돈스러워요. 어떤 땐 괜찮아, 또 어떤 땐 그쵸, 그쵸. 이러면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 그래서 내가 한 번도 화를 안 낸 거예요. 저 사람은 끝까지 듣는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도 내가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일단 지나가는구나.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더 노력해요. 더 열심히 하고 그런 태도를 그런 모습을 전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동안 리더 생활하면서 근데 그래서 전 지금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제 어떤 리딩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뭐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도. 아니 근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경영 철학인 거잖아요. 네. 그게 저는 그 최근에야 뭐 이제 외국계 뭐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와가지고 아 조직 구성원들이 다 행복해 이런 이념들이 많이 퍼졌지만 네. 난 그 작가님한테 네, 작가님은 그거 어떻게 네.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분위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 네. 얘기했을 때 나온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팀원 시절에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왜 이 대기업에 들어왔는데 직원들은 네. 항상 호통 치는 거 듣고 잘못하면 매일 혼나고 그 당시는 막 폭언 뭐 일상도 됐어요 옛날에 네. 요즘은 뭐 그랬다면 큰일 나지만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혹시라도 미래의 리더가 되면 난 절대 네. 저러지 않겠다. 저게 아닌 방법이 분명히 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그때부터 했죠. 구글이야 뭐 2000년대 이후에 생겼는데 그쵸, 전 90년대부터 예. 생각한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저 이제 팀장이 되자마자 시장이 옮겼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신 거네요. 직장생활 하는 중에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리저리 뭐 자고 오면 안 하고 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뭐 제가 뭐 부족한 생각을 그냥 거침없이 얘기했는데 듣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들은 중에 한두 가지 혹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아마 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혹시 한두 가지라도 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몇 달만 노력하면 그게 본인의 것이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될 겁니다. 습관이라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법 괜찮은 리더가 되고픈 당신에게 저자 장동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